전남 순천 송강사가 보관해온 경판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조계 총림 송강사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4천여 장의 경판과 중요 전적 등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디지털화한 자료가 최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운영하는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공개됐습니다. 또 역시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송강사 역사를 간직한 1,400쪽 분량의 조계선 송강사 사고 영인본이 두 권으로 출간돼 지난 4일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송강사 주지 무자 스님은 종교를 떠나서 민족 문화유산을 발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